못 맞으면은 어? 그 바람은 강하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 바람은 강하다. 선생님이 답답한 게 뭔지 알아요? 왜꼭 선생님이 뭔가 반응을, 아, 이게 맞다 틀렸다 반응을 해야지 왜 그때 맨날 고칠까? 어? 그냥 한 번에 맞추질 못하고, 어? 너 중학교 올라가서, 아니, 초등학교 지금도 마찬가지야. 너 시험 두번 봤냐? 어? 들어봐. 어? 시험 칠 때, 어? 이렇게 너 시험 다 치고 내고 나면 선생님이, 이거 맞고 틀렸고 다 채점한 다음에 너한테 시험지 다시 주고, 응? 틀린 거 고쳐라 해가지고 네가 고쳤어. 그렇게 해서 너 성적 나오냐? 어? 어? 그렇게 해서 너한테 성적을 줘요? 두 번째 채점한 걸로 너한테 성적 주냐? 응? 왜 맨날 선생님이 뭔가 고쳐줘야 돼? 어? 네 스스로 못해? 어? 바람이 강하다. 바람이 강하니? Is the wind strong? 오케이, 한 번만에 맞추는 거 한번 카운트 해보자, 우리. 어떻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강하다면? 예스, 잇 이즈 스트롱. 예스, 잇 이즈. 강하지 않다면? No, it isn't. No, it isn't strong. 다음 문장. 아니요, 그것은 새 것이 아니라 낡았어요. No. New. 다음. No, it is not new. It is old. 그러면 그것은 새 거니?라고 물어봤겠네요. 그것은 새 거니? Is it new야? 왜더 new 하면 왜안 돼? 더 뒤에는 무슨 식어야 돼요? new의 뜻은 그 가다 이런 모양이죠, 그러면? 그 가다 이릅니까? 그 가다는 아니고 그책 이러지 않나요? 그 연필 이러지 않나요? 책하고 연필이 다 무슨 씨야? 어떤 씨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세건이는 그래서 뭐예요? Is it new? No, it's not new, it's old. 오케이, 잘했고요. 그다음 그 로켓이 달로 갑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얘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바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두 번째 하다시고 더 로켓 한번 빌어봤다. 그럼 이 표현이 맞냐? 또 선생님이 채점하고 나서 고치죠. 응? 선생님, 암만 길어봤자 이게 왜 자꾸 할까? 생각을 하란 말이야, 생각을. 어? 고할지, 고수할지 신경 안 쓰여요, 말할 때? 아유, 고해야 되나, 고수해야 되나. 한번 생각 안 해봅니까, 미리? 응? 에이. 그러면 그 로켓은 달로 가니? 그 로켓은 달로 가지 않는다. 그 로켓은 어디로 가니?
Where does the rocket go? Does the rocket go to the moon? The rocket doesn't go to the moon. 이런 것들 하다시 할때 규칙들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아니야. 그것은 강할 거야. 언제 있을 일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No, it 뭐라고? It will 뭐? Okay, 그렇죠. strong의 뜻이 강하다가 아니고 강하니까 양념식 뒤에는 하다로 만들어서 오라고 그랬죠. 자, 또 지적사항 나왔어. No, it will be strong. 자,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거야? 나의 개가 약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그 녀석은 튼튼해질 거야, 이럽니다. 내 개가 약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수영할 수 있다. 수임의 뜻이 뭐예요? 아, 그래요? 수임의 뜻이 뭐예요? 그럼 넌 수영할 수 있단 뭐냐? 넌 수영할 수 있다가 뭐겠어? 플레이는 도대체 왜 넣는 거야? 플레이 사커 이런 표현은 있죠? 왜 플레이 사커를 써야 될까요? 사커가 축구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넌 수영할 수 있다를 왜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Is my dog will be weak 이랬더니 내가 갑자기 넌 수영할 수 있다를 만들어 보라고 했어. 넌 수영할 수 있다는 You can swim이야. 넌 수영할 수 있니? 그럼 이건 도대체 뭘까? 그쵸? 그쵸? 지금 몇 문장 하고 있냐면은 아까 넘어간 것까지 네 문장인가 세 문장 뭐 묻고 답하는 거 합치면 여섯 문장 하고 있는데요. 여섯 문장 아니면 여덟 문장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매번마다 선생님이 개입했어. 다른 친구들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잘 없을 거야. 너 신기록 세우고 싶어? 오케이. 그래서 내 개가 약할 건지 묻고 아니야 튼튼해질 거라고 대답하는 대화 완성시켜 봅니다. Will my dog be weak? 그랬더니 뭐라고? 깔끔하게 지나갑시다 좀. 계속해서 뭔가 고치고 있어. 고치고 고치고 고치고.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냥 하라고 한게 아니고요. 이제 뭐 소리 쓸 자신 생겼어요? 네, sorry. S O R R E. 오케이. 계속해서 다. 아니요, 그들이 그것을 대답해주지 않아요.
No, they not answer. Good. 뭐 이건 어디 없어도 되나 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무슨 얘기 할 거냐 하면은 이 얘기를 할 거야. 내가 뭘 물어볼 것 같아? 네가 또 틀렸거든. 또 틀렸는데 내가 얘 뜻이 뭔지 아마 물어볼 거야. 응? 에서 뜻이 뭐야? 그럼 무슨 시야? 그러면 고쳐봐. 모르겠어? 그럼 간단한 예를 하다시 들어간 거딴거 한번 해볼게. 나는 좋아한다. 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굳이 여기 왜 don't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얘기해야 될까? 어? 그럼 네가 얘기해봐. 왜 나는 좋아한다, I like인데 난 좋아하지 않는다. 왜 I don't like야? 그 대답은 잘해요. 어? 근데 왜 문장을 할 때마다 틀리냐고. 응? 그래서 아니요, 그들이 그것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No, they don't answer it. 나는 not이 들어가는 거, not이 들어가는 거, 뭐 양념시 이런 거 있거나 비동사 있거나 뭐 이런 거 말고 not이 들어가 그냥 들어간 거, am not, are not, is not 해서 어? 뭐 또는 뭐 will not, cannot 해서 줄여서 can't, won't, isn't, aren't 뭔가 줄였을 수 있을 때만 not이 그냥 들어가지 않나? 어? not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응? 그러면 이 대답이 어떻게 나왔냐?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까? 그랬더니 아니 대답 안 해줍니다. 이런 대화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합니까? 라고 묻는 게 뭐였더라? 몰라요, 질문? 뭐라고? 퀴즈로 뭐야, 이게? 내가 이렇게 안 썼는데. 퀘스천 아니야, 퀘스천? 너 연습 안 하고 있지? 어? 응? 연습했어, 안 했어, 그동안? 지난 수업 이후에 지금까지. 어? 했어? 몇 개씩 했어, 하루에? 지금 내가 한 문장이라도, 자, 얘는 뭐라고 해서 네가 틀려나? They not answer 해서 틀렸고. 그 다음에 얘는 it is strong 해서 틀렸고. It will be strong 해야 되는데. 어? 그 다음에 얘는 넘어갔고. 그 다음에 얘 맞았고. 아닌데. 뭐 했던데. 더 로켓 고 했고, 그래. 어? 더 로켓 고에서 틀렸고. 그 다음에 얘 맞았고. 그 다음에 얘는 더 윈드 스트롱. 누가 다 만드는 과정에서 더 윈드 스트롱 해서 틀렸고. 맞나요? 응? 다시 또할 거야. 그냥 안 되겠어, 오늘은. 조금 더 연습하고 계세요. 그리고 단어 시험 100점 맞아야 돼. 그거 초등학생, 너 지금 6학년이잖아. 어? 내가 지금 거기에 선생님이 계속해서 너보고 100점 맞으라고 하는 단어장이 뭔지 알아? 응?
초등학생이 알아야 될 800단어 중에 하나야. 800단어 중에 일부분이야, 일부분. 어? 그것도 하고, 이거는 내가 언제 낸 숙제야? 어? 한 달은 됐겠다, 이거 100점 맞으러. 아닌가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까먹으니까, 모르니까 계속 문장이 틀리고 있어요. 에이, 이거부터 하세요.